back. Yes, we're back. We decided we haven't had enough of German. Now that we've started again, it's going to be hard to stop, and I'm scared I'm going to run away with the bus again. Just keep in mind. But I can't. This beautiful face is just. Oh, it's so beautiful. Okay, but guys, before anything else, please go and check out our Patreon. We have run episodes, Bon Voyage, and every video that YouTube decides to block. So please go check it out. And please subscribe. Yes, please subscribe, guys. We appreciate it so much. We're actually at 15 Patreons. You guys are amazing.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guys so much. Okay. Now I can calm down. Big news, testing demonstration. Okay. I did start recording, so let's go. I literally don't want to make the intro at all. Literally, I just want to jump into the next video. Okay, let's go. One, two, three. 덕분에 정말로 올 한 해가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더 욕심내서 더 멋진 앨범과 더 멋진 무대로 여러분들한테 내년에 더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 앨범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 그만! 나 이런 방송 끝나, 진짜, 그러면. Hey, stop it! Stop it! Stop it! Stop it! Oh my god! 스펠링 뭐야? I S T O P I T I T I T No! Yeah! Oh my god! 아유 진짜 웃기다. 말이 진짜 웃기다. 운명아. 아이고 끌어 가야. 엄마야 아저씨. I can see if he's tiny back, but the staff told him that the back would look better on Junk. Oh my word. 제가 5만원 가져왔는데 거실은 좀 얼마예요? 아저씨 저한테 왜 그러세요? 처음 봐봤는데 너무 과하네. 왜 내가 막 뺏어가는 거지? 이게 좀 파티를 줘야 돼. 너 형 왜 이래 머리가 빳빳하냐? 여러분 쫀득이 저한테 하나 주실 분. 왜요? 제가 진짜 많이 좋아해 줄게요. 좋은데요? 뭔 예술한다고 너네가 막 그냥 해. 아유. 그럼 집에 가요 그냥. 가고 싶다 해 나도. 그래서 제가 오늘 휴가영을 찍으려고 하는데 분명 가면 또 욕을 할 거예요. 네. 네. 우리 저는? 형님 제가 왔어요. 아니 이렇게 하지 안 돼. 아 봐. 기분이 못 맞춘다니까? 5, 4, 3, 5, 4, 3. 할아버지 뭐야? 아줌마 뭐야? 두 장 간신히 모았는데 두 장 뺏어 오라는데요? 와, 진영! 뭘 거쳐야지, 카메라 앞이니까. 아, 카메라 여기 있었어? 그 왜 갑자기 쓰레기 쳤어요 갑자기? 지영아 너무 방송 잘 치네. 네? 진영 형 빼고 다 치워요. 형이랑 누구야? 왜? 지금 왜 방송 안 치냐? 내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듣고 있어요? 네, 네 들었어요. 슈가는 들었어요? 들었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 그라운드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그때도 있다고. 맞아요. 마 사람을 그렇게 마 모르나?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하나도 안 들렸어 윤경 때. 윤경 그라운드 안 들렸어. 있어 보이는 척하는 거. 지민아 너 그러다 하나도 못 맞추겠다. 지민아 상상해서 웬말이야. 지민아 그러면 그래야지. 오 마이 갓 노 유키 왜 나보다 아니고 어렵나 이게? 어려워? 너 하나도 못 맞췄어. You didn't get the single one. 어렵냐? 네. Is it not? Yes, it's a little difficult. 어렵긴 한 것 같아. They were asked a bunch of questions in German. 나는 그냥 문제 맞추는 것보다 지민이가 맞출 수 있는지에 좀 더 집중을 할게요. 윤경 많이 욕해주세요.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윤경을 욕하는 그날까지. Oh my god, everyone jumped at the scene to flirt with Yoon-ji, but ended with Yoon-ji pull out the gun on him. 진짜요? 세 개가 더 있다고요? 아홉 개라고요? 아니야. 딴 데 찾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건 쳤냐. 아홉 개라면 세 개가 어디 있지? 이러면 아, 아니, 그걸 믿냐? 넌 윤경 말을 믿어? 믿었죠. 아, 오케이, 알았어. 미안. 주민아, 너 몇 개 있는데 부족하대? 여섯 개요. 여섯 개도 부족하다고? 여섯 개가 부족하다고? 여섯 개가 가세요. 뭐야? 잠, 왜 난 그대로 얘기해서 그랬냐? 바보냐? 바보냐? 흥이라. 오케이. About the fact that Jimin is literally the only one that can be so honest and so nasty with Yoongi, and Yoongi just does nothing. He's literally the only one that can really pick with Yoongi. 아, 대박이다. 여기 컴퓨터 하나 있었으면 끝 좀 낫겠는데. 너 여기서 살지 않았을까? 잘 수 있지, 만화도 볼 수 있지, 게임 할 수 있지, 강화동생 있지, 강화동생 있지, 방파마스프 마야카토의 감자 나왔잖아. 오늘 63빌딩이잖아요. 63빌딩을 보고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일단 쿠키 순서대로 한번. Wait, we have to see that again. 오늘은 63빌딩이잖아요. 63빌딩을 보고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일단 63빌딩 키 순서대로 한번. 지민이 진짜 약간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을 법한 캐릭터야. 맞아. 생긴 거. 너 약간. 넌 진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을 법한. 거짓말 하지 마라. 니 이미 내 거짓 고등학교 친구였다 이거. 있을 법한. 지민이. 아유, 라이브. 남준, is it live? 아, 안녕하세요. 남준, actually. Dangly tell us about Spinebreaker and Jimin pretending there's a guest that came to his room. Oh my god, we practiced yesterday too. Ah, 나 아직도 그 가사가 미치겠어. 등불을 Spinebreaker. Oops. 누구세요? What's that? Look at Orange face. He just realized. Oh no. 공개됐겠지? 아무튼. 아, 이제 더 하면 진짜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이제 자러 저는 이제 방으로 가고 형 이제 운동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들어 주세요. 네. 그리고 뭐 아시죠? 그리고 뭐 이거 모르겠다. 아 빨리 깨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달려라. 아, 안 받아줘요. 뭐야 하는 거야? 왜 안 들어와요? 달려라 달려 방탄들아. 다 들어가세요. 자 들어갈게요. 달려라 달려라 방탄. 자 이렇게 좀 아 진행해 주시죠. 네. 제가 진정 상했어 지금. 아, 오늘은 이제 정말 이런 배경이 저희가 예전에 찍은 것처럼 이렇게 뭐 요리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뭐.
뭐 하지? 오늘 걷는 사람 있으면 내가 다 막아드립니다. 자, 찾아라! 박자! 박자! 아, 오랜만에. 박자! 아, 오랜만에. 계속 지켜보는. 애덤 스미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Jim and thought they would jump together but ended with only him jumping in the pool. This was the very first run episode I ever watched. 애덤 스미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I am jumping. 진영 오지 수요일 올 거다 이인가. 진영 지금 그거 하고 있어. 고맙다. 넌 석신이 형이야? 나? 어. 석진이 형이 나야. 아 그래? 어. Yeah, but that was more passive aggressiveness than anything else. You could see the and I feel bad emotions. I saw that guy on TikTok the other day and he told me, he told everyone that he found out what Jimin was saying, but he doesn't have any weird feelings or that, or he's not angry at Jimin and stuff. I was like, you don't have the right to be angry, you were being a little I did not like that kid very much. I still don't like him. Okay, no, but seriously, BTS testing Jimin's patience is like the best thing possible because he's the most patient person. He can take all of the bullshit until one point. And Yoongi is the source of all the BS. Oh my gosh. This was such a cute video. I really love this. Beautiful. I love this side of Jimin. He's always so cute and goofy and sexy and everything. And then you see this and it's like, oh, don't mess with him. But yeah, guys, I hope you guys enjoyed this video. I really did. Yeah. I don't want to stop making videos. I'm seeing another video here. Jimin being the biggest natural flirt. I remember that moment. A bunch of guys were walking past them. And the guys literally looked back at Jimin, and Jimin noticed them, and he was so impressed with himself because the guys literally checked him out, and he enjoyed every second of it. Okay, but guys, I'm talking way too much. I can go on and on and on and on with Jimin, so I'm going to shut up now, and then we're gonna go. We love you.